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멸망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는 여섯 가지, 작게는 다섯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평과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공평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아서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재산을 쌓아갈 때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표현하기를 포악한 자다. 포악이라는 말은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포악이라 말합니다. 또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신원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짓밟아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때 힘 없는 자들은 마음에 서러움이 사무칠 것입니다. 그 사무치는 그 서러움, 그 괴로움, 그 아픔이 곧 하나님께 상달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다. 신원한다는 말은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돕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 성도가 예수를 안다, 성도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 말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가장 힘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장로가 힘이 있고 돈 많은 권사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힘없는 그룹은 평신도 그룹, 그렇게 구분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섬기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와 메시아이시면서도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룹은 누구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 다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직분을 갖지 않은 성도님들. 그 다음 존중받을 그룹은 집사님들. 그 다음이 권사와 장로. 그 다음이 목사입니다. 거꾸로 가버렸어요. 목사는 교회를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장로는 교회를 휘두르려고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교인들을 섬기라고 세워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에 교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일을 찾아 해야 될 자는 목사인 것입니다. 저부터 해야 돼요. 새신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또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거듭난 자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거듭났습니다. 영접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가난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병든 믿음이든지,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었노라 했던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되니까, 리더들이 되니까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일에 열중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미워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이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 배신한 자예요.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요?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다고요?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자들은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형편없는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밖에 갖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에서 존중할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말없이 교인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또 힘없는 자들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요. 오늘 이 자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가면은 그 사람에게 눈길이 더 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홈리스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부터도 냄새나니까 인상 쓸 것입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한 영혼을 보시지 그 외모, 그 화려함을 보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외모와 그 화려함,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교회이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존중받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외모 때문에 평가받고 무시받는 그런 슬픈 현상은 안 나타날 텐데, 교회가 영혼을 보지 못하고 능력 있는 자가 강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는 그런 잘못된 구조로 교회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 멸망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0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계시록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짓밟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원한다 합니다.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가 짓밟고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겠다고요. 이사야 5장의 말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었던 상대를 무시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자를 아무 생각 없이 흘겨보고 지나가면서 나쁜 소리 했던 거,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공평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무려 6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그 이유가 8절과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에 6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원래 죽은 자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유대 사회나 한국 사회나 장례 문화가 많이 비슷한데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찾아가서 애고 애고하고 고구라고 웁니다. 한국도 그렇죠? 유대도 그랬어요. 화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보고 멸망당할 것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공평을 무시하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함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화 있을진저 했던 그 여섯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8절에 보면은 재산에 대한 탐욕의 죄가 있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 힘 있는 자들은 옆집에 있는 재산을 다 뺏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집도 내 집, 옆에 있는 집도 내 집, 그 옆에 있는 집도 내 집, 그 옆에 있는 집도 내 집, 다 그 근처에 있는 집은 다 한 사람의 집이 되고 맙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큰 부자들, 옛날에는 그 사람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를 지나갈 수 없다는 말처럼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습니다. 또 그 지파에게도 각 가족마다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왕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은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자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으니까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는 가지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니까는 갖지 못하고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탐욕의 병이 생겼습니다. 이 탐욕의 죄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철저히 짓밟아버린 겁니다. 이 탐욕의 죄는 십계명 중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집의 재산, 땅, 집 다 뺏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탐욕의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구멍가게가 하는 그 비즈니스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탐욕이죠.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는 더 큰 부자 될 수 있지만은 그거 빼앗긴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많은 자들이 더 큰 비즈니스,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사들여버리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월마트처럼 아니면은 K마트처럼 아니면 반스처럼 큰 마트들이 유럽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돈 있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고 남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을 허락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을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부분은 남겨두라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과일도요 다 따지 못하겠습니다. 가난한 줄 알아서 남겨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갖지 않고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더 부유하게 하겠다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고 이런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더 큰 부자,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니까는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결국 이웃 사람들이 울고 탄식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라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 늦게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방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같이 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스라엘은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쾌락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보통 네 가지가 있다 말하죠. 첫째는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이라 이렇게 배웠죠.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들끼리 우정.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 이건 뭐예요? 형제 간의 사랑. 네 번째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일까요? 이 사상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입니까? 이거는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아가페예요. 어둠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다, 형제간의 사랑을 스톨게다, 친구간의 사랑을 필레오다 말하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는 것,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 헬라적 문화에서 보면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희생적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한 희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어두움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영혼을 내던질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만큼 죄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물질을, 평안함을, 탐욕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죄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요. 그 무슨 짓이든 중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부자 되고 그들을 죽여서라도 그 재산을 빼앗는.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그것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이런 더러운 욕심, 이것이 그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의 삶이 다 거짓말이에요. 죄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가득 차서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하고 있었습니다.
또네 번째 죄악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은 정당하다 생각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했습니다. 광명으로 흑암 삼고 흑암으로 광명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뭡니까? 21절에 기록됐습니다. 자만과 교만함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지혜롭다, 자기들이 명철하다, 자기들이 의롭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했더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싸고 화려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적 성공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끝부분에 뭐라고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오늘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해요?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하잖아요. 만약에 부유한 자, 출세한 자가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서 다 죽었죠. 망한 자죠. 오늘날 성공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은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집한 채도 없었어요. 두벌옷도 옷도 없었어요. 때로는 굶어야 했고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자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톱으로 잘려 죽는 어떤 제자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던져지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다 실패자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공자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성공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당당하게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의 교 성도,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화 있다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을 불 속에 던지면 어때요? 확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눈을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한 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없어질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페니 하나, 일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빌 게이츠도 이 세상에서는 제일 부자지만은 천국 갈 때는 자기가 입었던 옷 한 벌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하며 위로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굴 멸시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핏대 싸워서 싸우고 싶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누군가가 저를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니 심지어는 무시까지 해버리면요, 불쾌해요. 마음에 꿍한 거 가져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추악함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자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자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실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불타는 그루터기처럼 다 태우실 것이다. 풀을 불 속에 던져지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급의 자녀들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